선풍기가 있는 쪽으로 가보죠.
저걸 좀 치워야겠는데요? 1번 위험해요! 알테스 레보아에선 상황실에 게이트를 제어할 수 있는 패널이 있었어. 여긴 왠지 위험한 느낌이에요.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뭔가가 있는 거겠지. 이제 안전해. 이건 위험을 대체할 만큼의 보람은 없는 것 같네요.
이전 연구소와 비슷한 구조야. 그럼 어딘가에 게이트를 여는 패널이 있을 거예요. 가 아니라 환기구가 열린 것 같아요. 게이트 보안이 해제됐어요. 지난번처럼 연구소였나 보네요. 연구소라기보다는 생산시설 같다고요.
게이트로 가죠. 게이트 너머로 네이티브가 가득해. 하지만 안쪽으로 가는 길은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. 게이트를 제거할 방법을 찾아볼게. 됐어. 게이트로 돌아가자. 아담은 아직도 밖에 있는 거야? 그러게요. 소리가 길어지네요. 건너편에 출구가 보여요. 그런데 쉽진 않겠어. 가자, 릴리.
고원 시스템을 끌 수 있는 스위치예요. 이브, 온도가 치솟고 있어요. 침착해, 릴리.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. 아무래도 보안 시스템을 꺼야만 지날 수 있겠어. 이제 건너편 게이트로 가죠. 이브, 오래 기다렸지? 이제 출발해볼까? 출발한 지 한참 지났거든요. 뭐?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? 아담, 하이퍼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가능해? 잠깐만. 앞으로 연구동만 지나면 하이퍼셀이 있는 곳이야. 이런, 연구동이 다 무너져버렸는걸? 쳐서 가야 할까요? 안 돼. 물에는 치명적인 초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. 그럼 어쩌죠? 손에 닿는 모든 곳을 이용해야겠지.
어플을 이용하면 연구동 입구로 오고 갈 수 있겠어.
있지. 레퓨지 캠프가 있어요. 다행이야. 제대로 정비하고 가자.